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역시나 칼립소 주법으로 하는데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도 역시나 코드가 계속 순환이 됩니다. 반복이 되는데요. C, C코드, 지난주에 배웠던 C코드, G코드, 역시나 지난번에 배웠죠?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Am입니다. Am, 그 다음에 F코드인데 F코드는 이렇게 발회를 해서 잡는 코드입니다. 옛날에 제가 이 F코드 때문에 기타를 배우다가 멈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기타를 아예 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기타를 잡게 됐는데 이 F코드가 굉장히 처음에 어렵거든요. 그래서 발의 코드는 생략하고 F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코드 Fmaj7코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Fmaj7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1번 플랫에 2번 줄, 2번 플랫에 3번 줄, 3번 플랫에 4번 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. 이 F코드에서 앞에 거는 고정된 상태에서 이 두 개를 한 칸씩 올리면은 C코드입니다. C코드에서 이 두 개를 한 칸씩 내려주면 F코드가 됩니다. Fmaj7코드 이거를 기억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. 자, C코드, G코드, Am코드, F코드. F코드에서 C코드 갈 땐 좀 편하겠죠? F코드에서 이렇게 위로 한 가지만 가면 되니까요. 자, 이 코드는, 이 곡은 C, G, Am, F. 그 다음에 C, G, F, F. Am 대신 F, F.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, 칼립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나라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요. G코드에서 Em 갈 때도 연결이 됩니다. 여기 가운데 손가락은 고정된 상태에서 G코드에서 이 두 개를 빼고 이 약지를 가운데 손가락 바로 밑에 하면 Em 코드는 되게 쉬워요. G코드에서 Em 갈 때 가운데 손가락을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은 빨리 코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.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C코드 갈 땐 좀 어렵죠. 하지만 C코드에서 D7을 갈 때도 역시나 맨 앞에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빼고 3번, 1번을 동시에 이렇게 자, 2, 4, 5, 2, 3, 1 맨 앞에가 고정됩니다. 그래서 C코드에서 D7 갈 때는 조금 더 간편하게 어떤 분은 C코드 잡은 다음에 D7 갈 때 또 다 뗐다가 D7 가려고 하면 시간 걸리거든요. C에서 D7 바로 가시면 되고요. G코드에서도 Em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되는데 이거를 G에서 뗐다가 다시 Em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연결되는 게 G에서 Em 연결되고 C에서 D7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빼먹었는데 이것을 기억하셔서 조금 더 편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